안녕하세요. 저는 그 P2P 금융 플랫폼 미드레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행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P2P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P2P 금융 협회 회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협회 소개와 P2P 금융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2P 금융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출자,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다양한 기술,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보다는 좀 낮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한테는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금융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고, 투자자들은 좀더 높은 금리를 가져감으로써 이제 기존의 투자 상품보다는 좀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플랫폼이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P2P 금융 플랫폼, P2P 금융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P2P 금융업하고 기존 여신 금융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공통점은 차주와 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해서 이제 채무와 채권 관계가 이제 성립한다는 거. 이거는 같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요청을 했을 때뭐 은행하고 이제 대출 계약을 하겠죠. 내가 금리 얼마에 언제까지 상환을 할 거고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거고 뭐 이런 것들 계약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P2P 금융 플랫폼에서 똑같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투자자 사이드가 이제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P2P 금융 플랫폼은 굉장히 투명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금융권들은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운영했어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의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넣게 되면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낮은 이자지만 이자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그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들어와서 내 통장에 다시 들어와서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P2P 금융 플랫폼은 나이 채권에 투자를 할 거야. 이게 금리가 10%였고, 뭐, 원리금 균등 상환에 뭐 12개월짜리였어. 그럼 거기에 이제 돈을 넣게 되면, 내 돈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자를 물고 제 계좌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P2P 금융 플랫폼은 투명합니다. 이 돈을 투자자가 넣은 돈을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 직접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는 그 투자한 대출 채권의 그 원리금 상환에 기반해서 수익금을 수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P2P 금융 플랫폼이 그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원금 좀 보장을 해주죠. 근데 이제 P2P 금융 플랫폼은 보장을 하진 않는데 대출자가 상환하자마자 바로 그 돈을 투자자한테 돌려줘요. 이자하고 원금. 근데 이제 은행은 그렇지 않죠. 그 돈을 뭐몇 개월을 더 굴렸는지, 뭐 1년을 더 굴렸는지 알수 없고, 그리고 그 이자가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약정에 의해서 1%를 주겠다, 2%를 주겠다 정해놨다면 뭐 그만큼의 이자는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요즘 크라우딩 펀딩이라고 있던데 이게 P2P 금융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차이점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크라우딩 펀딩에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도가 추진된 지분형 클라우딩 펀딩, 이게 증권형 클라우딩 펀딩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출형 클라우딩 펀딩, 이거 이제 P2P 금융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후원형. 후원형은 어떤 거냐면 뭐 스토리 펀딩이라든지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요. 도와주실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아시는 킥스타터, 미국의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만큼 돈이 필요해요. 이게 만들어지면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펀딩을 하는 이제 후원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출형하고 크게 이제 지분형 클라우딩 펀딩하고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통점은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듯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그거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 대출로 나가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되고, 물건을 사는데 구입되고 이제 후원을 하는 거면 후원형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데 이제 내가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활용하게 되고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커서 돈이 많이 벌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상장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수익을 갖게 되는 뭐 그런 형태로서 이제 이용이 되는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이건 같은 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P2P 금융업은 채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하고 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지분형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지분형은 이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지만 확정금리를 제공하진 않아요. 더 물론 굉장히 잘 되면 제가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그리고 그 회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출형 크라우딩 펀딩은 만기하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뭐 12개월짜리냐 24개월짜리냐 그리고 이게 이자가 10%냐 8%냐 뭐 15%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P2P 금융업은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흔한 예로 이제 그 미드레이트, 이번에 저희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맥주를 이제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그 소상공인한테 이번에 뭐 대출이 나간 게 있었거든요.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이나 뭐 이런 걸 돌아다녀 봤는데 뭐 신규 업체고 뭐 쌓여진 레퍼런스가 없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땐 아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그 가게의 보증금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안전장치를 그 돈을 그러니까 상환하지 못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서 기존의 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고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P2P 금융 플랫폼이 굉장히 적합하다. 그래서 이 금융 P2P 금융업하고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P2P 금융업의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타이틀이 거창한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해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P2P 금융업이 나옴으로써 대한민국의 그런 대출 시장 판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뭐 흔한 예로 사이돌 대출이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국내 그 금융 환경은 제일금융권, 카드론, 캐피탈, 대부업 그 업권의 구분이 명확했고요. 그 업권마다 제공하는 금리대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일금융권에서는 안정적으로 그 고신용자들을 위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었고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이나 캐피탈사 그리고 심지어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금융권에서는 뭐 담보대출을 하면은 뭐 3%대 2%대 요즘 막 이렇게 금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뭐 5%대 8%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축은행만 딱 넘어가도 이게 15% 이상으로 확 뜹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나는 제일금융권에서 약간 좀 부족해서 대출이 안 됐는데 아 내가 너무 신용도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애매하게 안 좋아서 제일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았는데 저축은행을 가려고 했더니 막 16% 금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금융 환경에서도 이제 국내의 소비자들은 금융 소비자들은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예. P2P 금융업이 이렇게 공백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달금리를 좀 낮춰서 다양한 기술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뭐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심사를 좀 더 하고 제일금융권에서 못 봤던 사람들, 저축은행에서 봤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아이디어를 내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금리라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하면 기존에 고금리를 내고 있던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를 조금 낮춤으로써 그 비용으로 다른 걸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대부업에 진짜 고금리에
쪼들려서 내가 뭐 이자가 한 10%만 낮아도 이게 진짜 갚을 수가 있는데 막 20%가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P2P에서 돈을 한 10%대 빌려가지고 갚아버리고 그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2P 금융업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거를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금융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고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중금리 시장이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서민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중금리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도 이제 중금리 대출 이게 이런 시장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경쟁을 촉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금리를 내세우니까 이제 저축은행들도 우리도 금리 조금 낮출 수 있어. 막 낮추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P2P 금융업자들은 이게 시장이 겹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그걸 또 다른 기술력으로 또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군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금융권에서나 저축은행에서는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그 신용등급을 가지고 그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대로 대출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신용등급을 전혀 보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요. 이 사람이 1등급이다, 3등급이다, 4등급이다. 참고는 하지만 그거를 100% 반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비전형 데이터라든지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적용을 해서 이 사람 평가를 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저희도 기존의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은행에 대한 데이터들이든지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뭐 대출 정보라든지 카드 정보, 뭐 금융 데이터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물론 그 고객의 동의하에 저희가 갖고 오는 거고요. 그 항목이 거의 뭐만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은행권에서는 그만 가지를 다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코어라는 뭐 굉장히 간편한 뭐이 사람 신용등급 1등급이야, 2등급이야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활용하고 물론 이제 다른 데이터도 조금은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금리 때그 중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뭐만 가지 중에 뭐 어떤 업체는 뭐 4천 가지를 뽑아서 스코링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세부적인 데이터를 뽑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쌓고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금융 경쟁, 시장 경쟁을 막 촉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체인을 내고 싶어요. 체인을 내려면 사업자를 새로 내야 되겠죠. 다른 곳에 있으니까. 다른 곳에 체인을 내려고 나는 이쪽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걸 사업자를 내고 이 사업자를 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이건 아무 그런 정보가 없는 거야.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본 바로는 처음에 이제 장사가 잘 되시던 분들이 2호점까지는 굉장히 똑같이 영업을 하고 뭐 그런 이제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 2호점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또 대출을 해드려요.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 대출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뭐 신용대출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신용도가 좋을 경우.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이 대부분 다안 되거든요. 근데 P2P 금융업은 그것만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P2P 금융업은 핀테크고 이게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저랑 이제 같이 이제 P2P 금융업을 하는 그러니까 A% 이호진 대표가 이 타이틀을 정했어요. 핀테크 중에 P2P 금융업은 진짜 꽃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P2P 금융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핀테크 분야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분야예요. 근데 국내에는 어떻게 보면 P2P 금융업을 아는 사람보다 뭐 모바일 결제, 모바일 송금 이걸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시장도 물론 크지만 P2P 금융업 전체 업권에 비하면 진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핀테크 분야라고 또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진짜 모든 기술들이 P2P 금융업에서는 필요해요. 뭐 제가 앞서서는 이제 신용평가 기술에 대해서만 뭐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투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송금이라는 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송금을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기존에 이제 송금만 전문화 하는 업체도 있지만 P2P 기업에서는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지금 저희가 분석해본 데이터로는 투자자들이 아막아 이거 P2P 금융 좋아, 그래 내가 10%의 금리를 가져갈 수 있어, 들어오지만 예치금 입금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서 뭐한40% 정도, 저희 데이터로는 한 30~40% 정도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예치금 입금을 편하게 할수 있을까? 이것도 핀테크 기술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뭐 심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핀테크 운영 기술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크라우딩 펀딩으로 이제 저희가 자금을 모으잖아요. 그 100명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자를 상환할 때그 100명한테 동시에 뿌려줘야 되잖아요. 뭐 기존에 그러면은 계좌 이체를 일일이 아이 사람 계좌번호 다 입력하고 저 사람 계좌번호 100명을 다 입력해서 돈이 들어온 거를 다 계산을 일일이 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간편하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는 이제 금융기관 오픈 API를 최초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버튼 하나만 딱 클릭하면은 100명한테 상환금이 딱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다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핀테크의 핵심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 그 P2P 금융의 이제 주요 기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비대면 신용평가 기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용을 낮추려면 기존에는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영업 지점에 고객이 이제 찾아오죠. 찾아오면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돈이 왜 필요하신지, 얼마가 필요하신지, 그러면 뭐 회사가 직장이 어딘지, 직장 정보 뭐 그리고 의료보험을 지금까지 얼마를 내셨는지, 그리고 기존에 대출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겠죠. 일일이 체크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가요. 가면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그 윗분들한테 이제 그 담당자가 올리겠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대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CSS 돌려보니까 뭐이 정도 금리대가 나왔고, 근데 이거를 승인해 주십시오. 그럼 서류가 올라가고, 거기에서도 만약에 평가가 어렵다라고 하면 또더 윗쪽으로 이제 심사역으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승인이 나면 다시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내려와서 고객한테 연락을 하든지 영업점을 방문해 달라고 하면 와서 아 이렇게 해서 대출이 승인이 났습니다 하고 돈을 넣어요. 거의 아무리 빨라도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P2P 금융은 비대면 신용평가 기술, 그 알고리즘 만들어 놔서 5분 안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딱 금리 몇 프로, 한도 얼마 딱 뜹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이제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안 걸리죠. 하루가 채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용평가 기술이 좀더 고도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사기꾼처럼 생겼는데 뭐 이런 심리적인 것도 진짜 반영이 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대부 업체는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도 아이 사람이 돈을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이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돈을 빌리나, 뭐 이런 걸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대면으로서 그런 껄끄러운 질문들을 하지 않고, 저희 그냥 컷오프 전략이 다 이제 알고리즘에 녹아 있으니까 딱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돈을 딱 빌려줘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도 이제 이 사람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비대면 신용평가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술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평가하는데 뭐 만기 이상의 저희 금융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서 핵심 정보를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심사한 것들을 가지고 돈을 내보냈을 때 상환이 되면 뭐 1,000명, 2,000명한테 한꺼번에 돈을 뿌려줘야 되고, 이 운영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핀테크 기업들의 핵심 역량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권들은 뭐 직원, 뭐 창구에 직원 10명 있으면 그 직원들이 각각 업무들을 한꺼번에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창구가 하나인 거죠. 플랫폼 하나에서 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 2,000명 한꺼번에 그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이제 금리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은행 금리나 저축은행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업점도 둬야 되고, 뭐 임대료도 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 각각 그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비용들을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이자를 높여서 이제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는 이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지점이 없어요. 온라인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나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뭐 ARS 하면은 전화해서 담당자 돌아오고 뭐 콜센터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면, 저희는 다양한 기술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뭐 저희 이제 미드레이트를 예를 들면 저희는 챗봇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미듬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요즘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카카오톡이랑 이제 그 저희 플랫폼 상에 조핌이라고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붙여놨는데, 저희 이제 미드미가 질문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사람이 거기 응대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넣어놨지만 얘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놔서 데이터가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한 답변을 내놔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뭐 고도화가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비용 절감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Q&A, 그러니까 그 자주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답변을 할 수 없는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하면 영업시간 중에 전화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챗봇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뭐 콜센터에 100명, 200명 두고 운영하던 것들을, 그러니까 챗봇 하나로써 이제 운영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예,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챗봇을 만드는 기술,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핀테크 기술로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P2P 대출 같은 경우에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투자자들은 P2P 금융 플랫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비용을 진짜 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낮추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미국의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사업부를 거의 없애고요. 랜딩클럽을 통해서 대출을 내보내고 거기 랜딩클럽에 투자하는 형태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은행하고 연계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은행들이 지금 국내 저축은행을 예를 들면요, 이렇게 개인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은 진짜 큰 저축은행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모르셨겠지만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등급을 매겼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자를 내서 신용대출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탐내고 있고요, 저축은행들도. 물론 이제 대형 저축은행들은 뭐 심사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데도 있지만 못 갖추고 있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P2P 업체랑 연계하려고 하는 저축은행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런 금융업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반 법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인들조차 이제 P2P 금융업체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뭐 일종의 나름의 그런 금융업체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이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렇게 10억 기업같이 10억 달러까지 도달하는 이제 P2P 금융 플랫폼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 유입된 자금들을 기술 개발하는데 뭐 아니면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치가 당연히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국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수년 안에 이런 엄청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P2P 금융 플랫폼사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거에 발맞춰서 이제 당연히 협회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협회가 그 6월 달에 사실 창립 총회를 거쳐서 22개사가 모여서 이제 P2P 금융협회를 결성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P2P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의 하나, 가장 큰 것이 이제 규제를 개혁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P2P나 아니면 핀테크 기업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좀 바꿔나가는 것.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신사업이다 보니까 그 P2P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알려야 되고, 또 이 P2P라는 걸 잘 모르는 걸 악용해서, 그러니까
되게 나쁜 사람들은 아 이게 신기술입니다 투자하세요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이게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에는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손실도 엄청나게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 어권을 좀 정화하는 자정작용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윤리경영 서약식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설립 목적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사업과 한국 이제 P2P 금융업체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자. 그리고 협회 회원사들 공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으로 상호 간에 이제 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P2P 업체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금융기관하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되면 내가 이쪽 P2P 업체한테 돈을 빌렸는데 또 여기 가서 또 빌려도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계속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실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돈이 빌려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업권 내에서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대출을 방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기술들이나 이제 입법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P2P 금융업이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2P 금융업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뭐 해외 세계 뭐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2P 업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사실 국내에도 뭐 손실을 본건 아니지만 약간 좀 비슷한 사기 행태의 업체들이 나와서 저희가 뭐 금감원에 신고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경고 같은 거를 올리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민원 창구 같은 걸 만들어서 아 이런 불량 업체가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협회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불량 업체가 있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그런 가입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정관상 뭐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중에 하나는 사실 스타트업들은 1년에 한번 외부 회계감사 받는 게 필요한 거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근데 강제적으로 1년에 무조건 한번 협회 차원에서 회계감사를 이제 진행하는 걸 이제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시비사를 통해서 대출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대출을 방지해야 되고 뭐 이런 조항들을 넣음으로써 불량 업체들이나 이제 부실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사례를 들면 고객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집어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치금을 바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고민하다가 또좀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 예치금에 묶이는 게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뭐큰 업체들은 막 몇십억씩 되고요. 뭐 작은 업체들은 뭐 몇억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돈을 갖고 도망가는 그런 업체들도 생겨요. 중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래서 그 예치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의무사항을 뒀어요. 그래서 그 예치금이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도연구위원회라는 거하고 자문위원회를 뒀어요. 협회에. 그래서 제도연구위원회는 뭘 하는 거냐면 이제 각종 규제라든지에 대해서 업권의 그런 얘기들을 듣고 거기 정부기관에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없던 P2P법을 만들기 위해서 아 이런 투자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대출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의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돼서 이번에 그 10월 달에 그 금융이랑 테이프 금융의 테이프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저희 제도연구위원회가 자문단으로 구성이 돼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보호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 이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업권이 성장할 수 없다. 뭐 내지는 꼭이 투자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은 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약간 좀 밀리고 있지만 이제 10월이나 11월 초 안에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 협회는 사실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수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협회 회원사들은 강제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융 소비자들이 P2P 금융업체, 그 적어도 협회 가입사들은
마음 놓고 안심하게 투자하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자문단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유명한 학계의 금융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IT 담당하시는 분들,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 P2P 금융 플랫폼 보안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이렇게 보안을 해. 이거는 이렇게 보안을 해. 뭐 그렇게 이제 자문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이제 조언을 얻어서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P2P 금융 플랫폼사가 자생적으로 이제 P2P 금융 업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 환경이라는 게 이제 각 금융기관들하고 연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 소비자들은 각 은행의 통장들을 갖고 있고 그 통장에서 뭐 예치금을 입금을 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일일이 저희가 계좌 이체를 해주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금융기관하고 연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보보안 실사를 통과해야지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보안 체계는 대부분의 P2P 금융 플랫폼사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협회를 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놨는데요. 그러니까 그 P2P 업계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그다음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대부업 자회사를 끼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대부업자분들이 꼭 나쁘게 영업했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업자들이 기존의 대부업의 행태를 가지고 이제 P2P를 적용해서 이제 영업하시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의 금융 소비자들이 P2P 금융업하고 대부업하고 그럼 차이점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대부업이랑 같은 건데 나 이렇게 하면 뭐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업권을 알리기 위해서 P2P 금융업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포럼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강연 같은 걸 많이 함으로써 좀 알리려고 저희가 2016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뭐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도권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에 편입을 한다는 게뭐 양면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제도권을 편입을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규제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규제들을 어느 정도 감안함으로 하더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제도권을 편입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고 믿고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업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이랑 P2P 가이드라인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금융위도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제도화 추진을 위해서 뭐 기존의 이제 금융법들을 스터디하고 제도연구위원회에서 분석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적용하면 될것 같다, 저건 저렇게 적용하면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제 부실 채권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본의 아니게 운영을 하다 보면 업체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뭐100%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망한 업체들의 채권 관리의 주체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업체가 망해서 이거 어떡하지? 내 돈을 회수를 할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되게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협회 차원에서 모든 채권을 이제 양도를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환급도 해주고 뭐 이런 좀 그렇게 그런 보호 체계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협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2P 금융업하고 이제 협회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렇게 좋은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서민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하고 대출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부 업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그 평판 리스크. 아, 여기 대부네. 대부 업체네. 그러니까 포장만 뭐 P2P를 해놓고 대부업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스라는 업체가 이제 개인 간 송금을 거래하는 업체예요. 업체인데 거기도 이제 토스 대부라는 걸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카페나 투자 카페나 게시판에 토스가 대부 시작했어? 여기도 이제
우리 정부 빼가더니 이제 대법 시작하네. 막, 이제 고금리 이제 받는 걸로 전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토스가 대부를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제도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신 금융기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토스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은행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저축은행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여신 금융기관은 대부업체거든요. 대신 이제 우리는 고금리의 그런 대출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직 소비자들은 하도 이제 TV나 영화에서 대부업 갖고 있어 그러면 무슨 깡패 아니냐? 뭐 강제로 추심해서 막뭐 장기 막 매매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걸 생각하시는데 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좀 전환하려고 저희는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연 자리 나올 때마다 아 P2P 금융업은 그런 대부업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대부업자로 좀 보이시나요? 저 절대 그렇게 이제 강제로 뭐돈 회수하고 뭐 전화해서 맨날 돈 갚으라고 협박하고 뭐 이런 업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협회가 하는 역할, 그다음에 P2P 금융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P2P에 관한 강연을 계속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P2P가 기존 금융에 비해서 훨씬 투명하고 편리하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 금융권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네. 있었어요. 기존 금융권의 미래까지 사실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제가 좀 그렇기는 했는데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의 뭐큰 은행 중에 시티은행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시티은행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대회 같은 걸 열어서 핀테크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있고 그런 기업들과 제휴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렌딩클럽에다가 시티은행이 본인들이 대출을 안 내보내고 렌딩클럽이라는 P2P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내보내고 거기에 투자하는 형태로 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은행들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과 당연히 협업 모델로 나갈 거고 그런 모델들이 자꾸자꾸 개발이 되면서 지금 은행이 하고 있는 업무와는 다른 뭐 그런 형태의 은행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은행이 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이 대면 형태로서 창구 역할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면 뭐 인터넷 은행의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비대면이나 아니면 창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비용이 낮춰지고 모든 다양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막연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영 방식이 좀 바뀌겠네요. 네, 많이 네, 바뀔 것 기존 같습니다. 금융권이.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네. 네. 지금 현재도 이제 뭐 저희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도 NH농협은행이랑 협업을 해서 뭐 각종 API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지금 뭐 농협에서 지원하는 이제 핀테크 사업 같은 게 있어서 그 센터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각종 금융권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이제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은행 그냥 독자적인 그냥 기존의 그 은행의 행태로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는 네.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좀 그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뭐 저랑 이제 친한 기업들 중에 이제 핀테크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은행에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P2P 금융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P2P 금융업체 대표 여자 대표는 한 분밖에 없어서 아시겠지만 네. 그분이 이제 그 기존의 은행에 8년을 다니시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모 매체에 강연 가서 은행권 취업자들 위한 강연이었는데 은행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은행 가려고 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 기존 금융업이 물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고 뭐 이런 장점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이제 P2P나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나 이제 미래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물론 기반을 닦고 나오셔도 굉장히 좋지만 바로 다른 핀테크 기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금융권으로 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기존에 이제 핀테크 기업들은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인턴 3명을 구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뭐 기존에 내가 핀테크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본인들이 전공한 분야가 당연히 핀테크 기업들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회계 쪽이라든지 뭐 경영 쪽이라든지 아니 뭐 IT 쪽이라면 뭐 개발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 디자인 쪽뭐 UI UX 디자인 뭐 다양한 뭐 핀테크에 꼭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핀테크 기업에서 일할 수가 있고, 일하면서 다양한 핀테크를 그 경험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취업을 원한다면, 아, 이런 기술들을 금융기관 가서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 그렇죠. 지원이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아까 비대면 심사의 또 기준에 네.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런 기준이 좀 소비자들에게도 공개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비대면 기술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노출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동, 뭐 이거는 공개가 돼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스코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할 때요,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출 약관이 있어요. 그거를 읽는 시간이 몇 분을 걸리는지 저희가 기록이 딱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읽고 넘겼는지 안 읽고 넘겼는지 뭐 그런 것도 다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출 파트로 먼저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다른 파트로 들어와서 대출 쪽으로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구글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지 iOS를 쓰고 있는지, 단말기가 신형인지 구형인지, 그다음 안드로이드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요. 그런 걸 어떤 거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동의하에 본인 그거를 읽어보시는 분은 아 내가 동의했구나 아시지만 대부분 이제 그냥 동의하시잖아요. 선택적 동의 뭐 이런 거 하면 동의하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끌고 올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셜 매칭을 하거든요. 소셜 연동 뭐 흔히 쓰는 다양한 소셜 뭐 플랫폼 같은 거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갖고 올수 있는 또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안드로이드 쓰는 거와 아이폰을 쓰는 거의 차이는 어떤 뭐 차이예요? 아직까지 저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저희는 뽑지를 못했어요. 근데 해외 사례를 들면 이제 또 제가 제 친구가 이제 해외 이런 플랫폼 업체에서 CTO로 있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쓰는 사람들 중에 그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상한 그런 거에 스코어를 한뭐몇 프로 정도 반영을 했더니 뭐 지금 불량률이 뭐0.03% 정도 떨어졌다. 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아직 데이터가 없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이런 DB를 좀 쌓아가지고 한번 반영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쓸수 없는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그쵸.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네. 생활 패턴들이 다 하나하나 신용 네. 등급에 반영이 되겠네요. 네. 심지어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신용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어디에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신용평가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국장님이랑 저랑 뭐 가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무국장님이 어제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지 카드사에 계신 부장님은 알고 있다. 뭐 굉장히 네, 그런 데이터를 알게 모르게 많이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좀 궁금했던 게요. 네.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P2P 플랫폼이 못되게 열려 있어요. 못되게 열려 있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60% 정도는 30대에서 40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60대 이상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한11% 정도는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의 비율은 60대 훨씬 이상 높죠. 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분들은 활용은 많이 하는데 뭐좀 낮은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그쵸. 하시고 고액은 아무래도 연령대 있으신 분. 아무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들 다들 쓰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나이대가 있으시지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되게 자유롭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UI나 UX를 반영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부분 P2P 업체들, 그 다음에 핀테크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튼 몇 번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버튼 몇 번만으로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점점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계좌이체조차도 좀 신뢰하지 못해서 온라인 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또 P2P라는 분야는 더 다가가기 힘든 네. 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할머니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할머니는 이메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P2P 금융 플랫폼 사들이 아이디를, 로그인 아이디를 이메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쓸 수가 없겠죠. 좀 안타깝게도. 근데 아무래도 시대 흐름이 이제 모바일과 인터넷과 온라인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이메일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학습이 아무래도 조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그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한살한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이 익숙한 세대들이 또 그렇게 연령대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든 다양한 연령 계층들이 대부분 다 이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 연령층이 높은 분들을 위한 네. 마케팅 전략이 좀 짜여져 있나요? 사실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저희 기밀은 아니지만 약간 좀 비밀 사항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가입하기 어렵다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뭐 20, 30대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10명이 모인 것보다 한 그쵸. 분을 모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도 마케팅을 하고 직접 가서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옆에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도 그쵸. 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끌어오실 끌어들이는 수 거죠. 있는, 예. 이런 질문도 네. 있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좀 한계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대요. 규제가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럼 혹시 외국으로 진출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지금, 궁금하다고 네. 해요. 대부분 이제 핀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P2P 금융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핀테크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다양한 기술력으로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국내에 아무래도 좀 우수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핀테크는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많은,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P2P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국내 규제도 있지만 각 나라의 금융 규제들을 저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P2P 업을 만드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존의 이제 해외 P2P 업체들이랑 뭐 제휴해서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해외에 진출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핀테크 시장도 곧 포화 상태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네. 네.
강한 몇 개의 기업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물론 그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핀테크 기업의 태생이 기존 산업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편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개선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업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뱅크월렛 카카오라는 네.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카카오페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접목돼서 새롭게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P2P를 예를 들면 지금은 P2P 금융 업체들이 똑같은 뭐 비슷한 형태로서 이제 영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P2P 금융업이 나옴으로써 다양한 서드파티들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아까 강연 때 설명드렸지만 미드레이트 엄브렐러 같은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서드파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P2P 금융 업체들이 그 심사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심사 알고리즘만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핀테크 기업들이 포화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군으로서 더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시장 네. 자체가 좀 더 커지는 네. 현상이에요. 네. 네. 기준에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시장들도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네. 뭐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 안정적인 그런 직군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도전정신을 가지고 이제 저도 대기업을 다니다 뛰쳐나왔지만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퍼스트 무브로서 좀 다양한 시장을 오히려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습하고 뭐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서 좀 이런 그런 핀테크나 스타트업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실리콘밸리나 뉴욕 그리고 런던 등에서 생겨나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보면요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실체보다 높이 평가를 받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해요. 아마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이 정착하기 위해서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시장을 뒤흔들 핀테크 분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